다음 목적지는 강화도 연안과 마주해 있는 김포의 유일한 포구 대명항입니다. 수십 대의 어선들이 매일 바다에서 잡아온 싱싱한 수산물이 모이는 곳인데요. 직판장답게 가격도 착해. 먼 지역에 사는 분들도 대명항 수산시장을 굳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야, 진짜 바다네요. 짬내가 이게 좋은 짬내예요. 왜? 계절마다 이런 수산물 직판장에 오면 다른 생선을 또 맛볼 수가 있으니까 아 기대가 됩니다. 배가 고파지고 지금 침이 생기는데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이거는 먹는 거 아닌가 보다. 오,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식이 나는 물고기예요. 삼식이? 네. 다른 데는 또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요? 네. 아니에요. 나 무서워. 이거 지금 물 밖에 나왔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근데 이게 삼식이 말고도 또 요즘 계절에는 어떤 게 먹기 좋은지. 밴댕이. 네,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속잡은 사람들한테 에이 밴댕이 소갈딱지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걸 맛볼 수 있다고요? 네, 요즘 또 요즘 대세예요? 네. 와. 여름철 김포 대명항에 오면 꼭 맛봐야 한다는 밴댕이 요리. 한창 제철 맞아 살 오동통하게 오른 밴댕이 한 마리 몰고 갔어요. 오. 밴댕이 회. 밴댕이 회? 예. 네. 야, 때깔 봐. 밴댕이 무침이라고. 무침? 예. 이야. 와, 푸심한데요, 너무? 이건 또 뭐예요? 구이까지? 예. 똑같은 밴댕이인데 3인3색. 밴댕이 있는 그대로 한 마리입니다. 살짝만 양념장 맛보다 회 맛을 느끼기 위해서 살짝만 찍고. 아, 너무 부드럽다. 이건 너무 부드럽네요. 연어는 완전 물컹물컹하다면 그거보단 쫄깃하면서 보통 뭐 광어회나 아시는 그런 회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밴댕이 무침은 깻잎, 김, 날치알과 함께 쌈싸 먹으면 더욱 맛있대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하, 입에 넣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상큼하다. 입맛 없을 때 이거 좋겠다. 다음은 노릇하게 구운 밴댕이 구이를 맛볼 차례인데. 밥반찬으로 최고다. 한입 먹는 게 저는 이 식감부터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 장어 같은 것도 뼈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게 구워나왔기 때문에 뼈까지 씹히면 식감도 맛있지만 더 맛있어요. 훨씬 고소하고. 그리고 드디어 아까 만난 삼색이를 맛볼 차례예요. 못생긴 생김새 때문에 삼식이라고도 불리지만 맛은 끝내준다고 합니다. 삼식이는 탕으로만 먹어요? 여기서는? 얘는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생선이에요. 아, 그런 생선이구나. 예. 그래서 매운탕이 아주 담백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깔끔하고. 어, 기름기가 없는 생선이라 또 삼식이 매운탕은 담백하다. 네. 오, 이거는 네.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국물하고 삼식이 사라고. 과연 담백한 매운탕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머? 뭐야? 어, 얘한테는 입에서 녹는다는 말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라져. 왜 이래? 오, 진짜 부드러워요. 야, 그리고 진짜 담백한 쪽이 많아요. 매운탕인데 얼큰함보다 담백한 게 맞아. 야, 이래서 어른들이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겉모습 보고 생선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 전혀 다르다. 오, 삼식이 매력 있다.